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완주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부산에서 지역 순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유력 인사들이 부산을 찾아 지역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첫 소식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선언과 선관위 TV토론 직후 부산을 찾아 지지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제시장과 부전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코로나19 최대 피해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끌어안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자신을 3대가 부산에서 살아온 유일한 부산 출신 유력 후보라고 강조하며 지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PK에서 유일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부산 출신이라는 것, 이런 PK 대표 주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산 분들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것은 뭐 전적으로 제 잘못이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부산에서 영원한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갖고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가덕신공항을 고리로 부산 민심 확보에 들인 노력을 이 후보 지지로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20년 동안 말로만 했지 해결하지 못했던 가덕신공항을 그것 또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최인호 동지와 제가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부산 곳곳을 누비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윤 전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층 공략에 속도를 냈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부산 김해 분이고요. 아버지가 구포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부산은 대표적인 전략 투표 지역으로 부동층이 많고 지지 후보와 정당이 유동적인 유권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선 후보와 여야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부산을 방문해 민심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심상정 후보가 부산을 찾는 등 남은 15일 동안 대선 후보들의 부산 행도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